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정 원장 논학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열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인 써마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 시술이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 섬유들을 재생시키는 리프팅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피부에 얕은 층이 있고 깊은 층이 있죠. 이 부분을 진피라고 하는데 이 진피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들을 전류가 통과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콜라겐 섬유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분해가 됩니다. 피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던 오래된 콜라겐부터 새로운 콜라겐까지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노화가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섬유 조직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오래된 콜라겐 섬유들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튼튼하고 기능을 잘하는 섬유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피부 탄력을 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피부 리프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 몸은 무엇인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섬유 조직들이 두세 달 정도에 걸쳐서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점진적으로 새로운 콜라겐, 튼튼한 콜라겐 섬유가 채우게 되어서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리프팅 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마지 시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노화가 된 혹은 노화가 진행하고 있는 피부를 어떻게든 되돌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이 좋아진과 동시에 피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고 났더니 얼굴이 잘 붓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홍조도 좋아졌고 메이크업 잘 받게 되고 모공이나 흉터 같은 부분들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개선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갖고 있던 피부에 비슷하게 되돌리는 것을 한두 달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시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써마지 시술을 받게 되면은 언제 좋아지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빠른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라겐 섬유들이 열을 받게 되면 분해가 되기 전에 일단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젊은 콜라겐부터 오래된 콜라겐까지 한 번에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 조직이 수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피부에 탄력이 생기겠죠. 그런 변화는 사실은 바로 직후, 하루 이틀 후부터도 나타나는 변화고요. 하지만 그 수축된 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겠죠. 하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열에 의해서 손상된 노화된 콜라겐 섬유들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콜라겐으로 튼튼한 콜라겐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한 달 후, 길게는 두 달 후 정도가 됐을 때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리프팅 됐다, 얼굴 크기가 작아졌다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줘서 내가 써마지를 받고 한 달이 됐구나, 두 달이 되면 좋아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 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간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술을 한번 받으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다음 예약을 잡아드리지 않았는데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오시는 시기를 보면 젊으신 분들은 한 1년 반, 길게는 한 2년에 한 번씩 오시고 한 50대 이후의 분들은 1년 정도가 되면은 돌아오십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좋아서 이걸 계속 받겠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느냐? 되지 않습니다. 가성비의 문제가 있을 뿐이죠.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난 너무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길게는 세 달에 걸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달 간격이 됐을 때는 첫 번째 시술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효과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새로운 열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시술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써마지 시술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합한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이 처지신 분들한테는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실리프팅이라든지 울쎄라 같은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수술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노화의 초기나 중기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 분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인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남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는 음주나 흡연 이런 부분들, 과로 이런 거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부 조직의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의 시술로 다양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써마지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 두께가 얇은 사람과 두꺼운 사람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써마지 시술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시술이 써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몸의 전류를 통과시키는 치료기 때문에 임신 중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저는 시행을 하지 않고요. 수유 중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셔도 되고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다든지 뭐 얼굴에 교통사고 후에 철심 같은 걸 많이 받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요즘에 워낙들 많이 하시니까 부작용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나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인공 심박기 갖고 계신 분들은 시술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써마지도 시술이다 보니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용 시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시술할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불금증이 뭐 한두 시간 정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미미하고요. 세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4세대 써마지, 써마지 FLX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화상은 거의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 에너지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써마지 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노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수면 마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온 얼굴이 똑같이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